에어비앤비가 탈레반 집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난민들을 위해 나섰다. 에어비앤비는 24일 현지 시각 아프간 난민 약 2만 명에게 무료로 전 세계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더 많은 무료 숙소 확보를 위해 임대자들에게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에어비앤비는 난민들이 숙소에 머무르는 비용을 회사 차원에서 지불하겠지만 호스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난민 숙소 비용은 에어비앤비의 자선 비영리 단체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 조직은 지난 6월부터 2,500만 달러, 약 292억 원을 목표로 난민 펀드를 모금하기 시작했다. 에어비앤비는 과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해왔다. 2012년부터 에어비앤비는 약 7만 5천 명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했다. 난민, 코로나19 보건 관계자, 지진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에어비앤비의 도움을 받았다.